요즘에 유행하는 달력 꾸미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달력은 안 써. 달력을 써야지. 달력은 크지 않아. 내가 맨날 쓰는 달력이 있거든요.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절에는 다니는 절에서 줬어요. 스님이 줬어요. 내가 매달 스케줄을 여기다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11월 달에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 달크 준비물. 우선은 색연필이 있어야 되거든요. 12가지 색. 색깔 사인펜 2만원. 야, 얘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겠냐? 요즘 얘들이 이렇게 하는데? 봐봐. 하나에 2,000원. 귀엽죠? 스티커 1,500원. 이것도 너무 귀엽지? 이거 하나에 3,500원. 그 두 개에. 또 케이크도 있잖아요. 2,000원. 누구 생일 때 이거는 붙이기 좋아요. 케이크. 이거는, 이거 비싸. 이거는 테두리 붙이는 스티커. 8,900원. 비싸다. 이게 대박이야. 무주구 색깔 펜 1,500원. 이거는 쿠비 스티커 1,500원. 이거는 깎아서 쓰는 색연필.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깎아서 쓰는 거. 아, 할머니 그게 2만원이다. 야, 이거 2,000원이고. 아, 5,000원. 이거 5,000원이고 이게 깎아 쓰는 연필이 2만원이대. 나는 이게 5만원인 줄 알았대. 내가 아까 잘못 봤어. 이게 5만원이야. 내 달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꾸며봅시다. 누가 재밌다고 이걸 본대? 꾸미는 게 재밌어야. 유행은 난 모르겠다. 김장을 빨간색으로 이거 차근차근 해야겠. 우리 친정아비 제사야. 우리 아빠 그래야지. 또 26일날 우리 배추가 오면 27일날 김장. 너도 재밌냐? 할머니 스케줄부터 뭐 재밌는 거 먹었다? 김장. 싱갑이야, 싱갑풀이야. 싱갑풀. 아, 몰라, 내 마음대로 했어.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여기서 이날 온다. 11월 1일 생일 있는데? 제 파미샤 보고 올게. 양지 친구 생일이거든요? 나는 또 밥 얻어보면 갚아줘야 돼. 한번 꾸며봅시다. 친구 생일이니까 나 이런 것은 나는 안 해서 그냥 나 이런 거는 나 뜯기가 엄청. 이건 어디를 뜯는 거야? 이거 겉뜯어지겠는데 안 뜯어져. 염려하고 있네 정말로. 좋아. 여기 우리 애들이 우리 케이크 붙여야 되겠죠? 야, 글씨가 가려져. 야, 다음에는 스티커 한번 붙이고 이거 써야 되겠다. 야, 하나 배우네. 오늘 공부하네 했네. 콘서트 때는 아끼는 거 내가 붙일래. 장민호 이놈 들고 노래 잘하라고. 마이크 같은 거 붙여야지. 아유, 진짜 짜증나 그래요. 이거 어떻게 뜯느냐? 너 한번 뜯어봐라.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몰라. 나 이럴 때마다 쪼그라들어, 마음이. 나 우리 수현이네서 염병이 엄마가 이런 거 우리 안 사줘서 모른대. 요 한 장에. 와, 이쁘다. 이거 마이크 같다. 나 이거 할래. 이렇게 자꾸 노래 잘 부르라고. 거꾸로 붙였네? 거꾸로 붙였어? 아니 몰라. 내 느낌이 안 돼. 나 느낌대로 붙이라 알아. 싱가폴 여행 가는 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게. 이 케이크나 한번 붙여봐야 쓰겠다. 그쵸, 가려지야?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제사에는 이건 뭐냐? 쿠키. 이거 빵이지? 우리 아버지 빵 좋아한대. 우리 아버지 빵 좋아한 게 도넛 붙을게요. 우리 아버지 생일 안 잡수셨으니까. 아버지 많이 잡수세요. 안 보여. 글자를 다 가리면 어떡해? 나 이것도 이거 어머 이거 써놓고 해야 되겠다. 야, 나만 드셨어. 날짜 안 열어. 나만 알면 돼. 스티커는 나중에 붙이고 한번 꾸며볼게. 여기 짐장 배추도 없어. 배추를 어떻게 그려야 된대? 네가 그려봐봐. 천만 내가 그릴게. 나 그림대로 된 게 있구나. 응? 그림대로 된 게? 시청에 가면 그림도 가르쳐 준다는데 이런 그림 그리는 거? 당연하네.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비행기를 그럼 바탕을 그릴 테니까 할머니 색깔 칠할래? 좋아 좋아. 너 그려봐봐. 여기는 내 자리. 옆자리는 유라 자리. 너는 질, 당연한 질.
이거는 승무원 저기 이거는 비즈니스 자리 이거는 화장실 자리. 자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걸로 이제 패드를 한번 붙여볼게. 이거는 중요한 날 이렇게 해갖고 딱 붙이는 거야. 14일 밤뱅기로 가니까 14일 보통 이렇게 할게요. 가위로 똑 잘라. 힘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망한 것 같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망한 것 같고 지역에서 설거지 해요. 어떻게 할머니? 이걸 그, 야 저기 처음이라 이거 망칠 수밖에 없다. 양해 해라. 김장도 중요하잖아 김장. 그러지. 막 이쁘게 붙일게. 중도 치고 이거 개판 5분 전인 게 이거 내년에 다음 달에 거. 벌써? 팬들아 12월 달에는 지들어올게. 이거 아니 포기하지 마. 마무리를 해봐. 야 주명 배추 배달이야. 붙이면 글씨가 가려져갖고 근데 이거를 붙이고 글씨를 써야 되겠어. 이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 더 붙였다가는 엉망진창이야. 이거 더 붙였다가는 약속날 못 나가. 글씨 다 가려져버려갖고. 야 팬들아 이렇게 해서 달력 분위기 안성 달력을 다음 달에는 잘 꾸며보겠습니다. 양해해라. 다른 사람 본 게 너무 이쁘게 하더라고. 아이디어가 대박이다. 이 사람들 많이 해봤어. 작품을 만드네. 우리는 깸도 안 돼. 야, 우리는 이거 뭐냐? 이거 창피해서 쓰겠냐요? 우선 창피하게만은 걸어놔볼게. 니 있던 자리로 가자. 이건 우리 사진이 좋았어. 사진이 뭐 쓰지도 못하는데, 폭탄을. 힘들어. 걸어놓기는 했는데 좀 미안하다. 아, 부끄러워갖고 들어가려다. 이거 뭐냐? 나 모르겠다.